여러분, 오늘은 저의 사심이 가득 담긴 코카콜라 덕후 메이크업을 들고 왔어요. 립스틱 색상을 다양하게 갖고 오지 못해서 아쉽지만 코카콜라를 데일리 메이크업으로 표현해봤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보러 가실까요? 먼저 코카콜라 제품을 사니까 더페이스 샵에서 라이언 코렉터를 주시더라고요. 코렉터로 피부 톤 보정을 먼저 해줄게요. 초록색은 붉은 부위에, 핑크색은 다크서클에, 파랑색은 노란 부분에 발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들겨 펴줍니다. 그 다음 쿠션으로 피부 화장을 해줄 건데요. 이거 피지 잡는 수분 쿠션이 코카콜라 에디션으로 나온 건데 겉은 좀 보송하게 마무리되는 타입이어서 기초를 탄탄하게 해주고 바르면 잘 발리더라고요. 톡톡 잘 두들겨 마무리해줍니다. 기름종이 팩트로 눈가와 얼굴 외곽 부분에 유분기를 없애 쉐딩과 색조 화장이 좀 더 잘 되도록 해줄게요. 턱 밑에서부터 위로 쓸어주면서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되는 쉐이딩을 해줄게요.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는 얼굴 광대와 이마 부분을 쓸어줍니다. 요즘 코 쉐딩은 이걸로만 하고 있는데요. 너무 붉지도 노랗지도 않은 회기가 돌아서 자연스러운 그림자처럼 보이는 제품이에요. 저는 코가 길기 때문에 항상 하는 것처럼 코 중간 부분을 빼고 윗부분과 아랫부분 영역을 나눠서 음영을 넣어줍니다. 아몬드 컬러로 눈 바탕색을 깔아줄게요. 눈 위, 아래 넓게 펴발라줍니다. 말린 장미 컬러로 눈 앞부분에 음영을 살짝 넣어줘 깊이감을 줍니다. 와인색으로 눈 앞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쌍꺼풀 라인까지 발라주고 삼각존에도 이어발라 붉은기를 더해줄게요. 베이지 핑크펄 색상으로 눈 밑 애교살 부분과 눈 앞머리 부분을 밝혀줍니다. 코랄색의 펄 섀도우를 손가락 팁을 사용해 눈 중앙에 살짝 얹어주고 골드펄을 눈 중앙에 한 번 더 얹어 좀 더 스파클링한 표현을 해줄게요. 브라운 펄 섀도우를 이용해 눈 뒷부분과 삼각존을 채워 깊이 있는 눈매를 만들어준 뒤 블렌딩 브러쉬에 쉬머한 아이보리 컬러를 묻힌 뒤 눈 윗부분에 굴려 블렌딩해줘 섀도우 단계를 마무리해줍니다. 블랙브라운 컬러의 붓펜 아이라이너를 사용해 라인을 일자로 빼주면서 앞부분보단 뒷부분이 살짝 두꺼운 라인을 그려줍니다. 짧고 단단한 브러쉬에 브라운색 섀도우를 묻혀 아이라인 경계를 살짝만 풀어줄게요. 그 다음 아이브로우로 눈 밑 애교살을 살짝 그려 좀 더 또렷한 눈매를 만들어줍니다. 다시 한번 짧고 단단한 브러쉬를 이용해 애교살 그린 부분을 자연스럽게 풀어줄게요.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결을 정리해준 뒤 오늘 눈썹은 라인이 또렷하면서 둥근 눈썹을 그려줄게요. 저는 인조 속눈썹을 따로 붙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뷰러로 속눈썹을 바짝 올려줄게요. 제가 요즘 잘 사용하고 있는 마스카라인데요.
브러쉬가 좀 뚱뚱한 것 빼고는 컬링력도 좋고 이쁘게 발려서 잘 사용하고 있어요. 위아래 속눈썹 모두 지그재그로 꼼꼼히 발라줘 또렷하고 커 보이는 눈을 만들어줍니다. 오늘 블러셔는 이 틴트 제품으로 해줄 건데요. 되게 촉촉한 제품이어서 블러셔로 쓰기에도 물이 없더라고요. 웃을 때 튀어나오는 광대 부분에 톡톡 발라 손가락으로 펴줄게요. 쿠션의 남은 양으로 경계를 없애 마무리해줍니다. 연한 말린 장미 컬러의 립스틱으로 입술 전체를 풀립으로 채워둔 뒤 레드 컬러의 틴트를 입술 중앙에 톡톡 발라 그라데이션 립을 만들어주며 오늘 메이크업 끝! 근데 요번 코카콜라 에디션 립 제품은 다 콜라 사탕 냄새가 나서 뭔가 더 기분 좋아지는 컬렉션 같아요. 그럼 진짜 오늘 화장 끝!